오랜만에 슬램덩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램덩크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올코트 시합 매칭 시작. 나의 캐릭터는 정대만. 자, 정대만 출발. 보자. 참고로 저는 정대만 만렙입니다. 자, 만렙의 위력을 보여주도록 하죠. 아, 시합을 593회를 했는데 승률이 71.33%죠. 예.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많이 졌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기니까 승률이 올라가네요. 센터 정병옥, 서태웅.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시작합니다. 아마도 점프볼을 제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렙이라서 웬만한 센터보다 더 점프볼이 좋아요. 상대방은 신호일, 최치수, 전호창. 아, 전호장. 그죠? 전호장. 올코트에서는 확실히 정대만이 좋더라고요. 3-on-3에서는 좀, 그러니까 반코트는 조금 이게 다른데 올코트는 정대만 확실히 유리해요. 슛만 잘 들어가면. 그죠? 제 예상대로 제가 점프볼이네요. 어디 봅시다. 눌러주세요. 이야, 멋있죠? 여유롭게 레이업. 이 만렙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못 쫓아요. 자, 이제 스틸 한번 해볼까요? 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왠지 30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뺏기려고 열심히 요리조리 하는데, 그쵸? 블럭 잘했어요. 이제 제가 갑니다. 서태웅에게 주면은 서태웅이 덩클러야 되는데 꼭 이래. 항상 안 들어가. 볼은 반드시 넣는 문제예요. 왜 레이업을 안 하고 자꾸 미들 슛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 항상. 이게 빨리빨리 슛을 넣어야 여기서는. 빨리빨리 슛을 넣어야 이게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서 필살기를 쓰고 그러는데 이상해. 그쵸. 패스하고 나를 막으려 하지만 내가 슛! 그쵸. 이렇게. 보셨죠, 방금? 스틸 하려고 그럴 때 제가 한 바퀴 샥 더스피 하는 거. 타이밍에서는 알고 있죠. 계속해서 갑니다. 어디 보자. 아, 패스 밀리로 걸리죠.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안 뺏기려고. 하지만. 아, 계속해서 반복되네. 아이고, 잘했어. 잘해, 얘네들. 이상한 애들은 아니에요. 일반들 못 따내네요. 우리 센터가 약한가 봐. 아, 맞췄어. 하지만 이제 제가 게이지가 다 차가지고 3점 슛이 터지는 순간 이제 이 팀들은 걷잡을 수 없이. 아, 이거 안 들어.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내 개인 욕심 부렸어. 하지만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레이업을 넣다가 다시 S해! 이 볼은 반드시 넣는다. 안 돼. 그만 됩니다. 하지만! 아, 쳤어, 게임. 오케이. 게임 끝. 그냥 게임이 쳤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나이. 그죠? 이제 전부가 막 벌어질 거예요. 제 목표는 저 혼자 20점 이상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좀 달려갔어. 그대로 3점 슛 꼬리. 지지 않아. 벌어지기 시작하죠. 12-2 경주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진짜 모습이다. 자, 뭐가 끝. 3점. 지지 않아. 자, 저 혼자 지금 13점 났어요. 15점 중에. 자, 또 갑니다. 그리고 치우긴 하는데, 뺏기겠죠. 어요. 그래서 엘리웁을 수고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엘리웁이 성과가 별로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패스 안하지. 왜냐면 일단 점수처럼 걸려내는 거니까 18점 중에 16점 했습니다. 지금 18점 중에 16점. 그렇지.
놓치지 않아, 그죠? 놓치면은 그대로 또 3점, 꼬리. 상대방 팀은 지금 황당하죠. 그냥 뭐 잡아서 쏘기만 다 들어가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또 여기 MVP 회상 또 다 찼죠? MVP 회상이 다 찼어, 이제. 이게 여기는 이 팀은 태어날 수 없는 이제 루프로 빠지겠죠? 나는 이제 된다는 거죠. MVP 회상도 가지고. MVP 회상, MVP 회상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3점 슛을 쓰면은 웬만해서 다 들어가. 정말 방해가 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진짜 모습. 자, 또 슛, 꼬리. 아하, 지금 슛 시간에 27대 4로 벌어졌습니다. 저 혼자 지금 25점 넣었어요 지금. 패스를 하고 싶어도 우리 팀한테 패스를 하고 싶어도 일단 우리 팀이 못 따라와요. 우리 팀이 못 따라오고 그리고 두명도 꼬리는 못 해요. 자꾸 이제 골대 가까이 가서, 그죠? 슛을 성공시켜서 자기들의 이제 필살기를 꽉 채워서 써야 되는데 자꾸 미들슛을 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잘했어, 커트. 커트 형 이번 훈련 열심히 되네. 덩크슛 놔라. 잘했어, 덩크슛.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가서 먼저 본인의 슛을 넣어서 하는 거죠. 15초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한번 받았네요. 아, 이로써 혼자 31점 득점. 35점 중에 31점 득점했습니다. 마지막 골 줄까? 마지막까지? 아, 이로써 35대 6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 보자. MVP가 되겠죠? MVP, 그죠? MVP를 했습니다. MVP 했고. 이제 금메달 슈팅가드. 그죠? 31.18. 개인 평점이에요. 네. 득점 31점, 리바운드 2점, 스틸 8개. 루즈볼, 그죠? 공을 뉘어버렸을 때 가서 주운 거. 이게 4개. 이렇게 해서 MVP가 됐고. 상팀 보면은 이제 전호장이 SVP예요. 그 이유는 득점은 빵점이지만 리바운드, 블록, 어시스트, 루즈볼까지 골고루게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채치수 6점 혼자 넣었지만 대굴대굴해서 뭐 블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점을 골고루 얻는 방법은 득점뿐 아니라 다른 분야들 리바운드, 블록, 스틸, 루즈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상대 팀에게 우리 팀에게 기여를 하면은 이렇게 득점 MVP 거기서 MVP가 됩니다. 자, 돌아가기 누르죠. 그 임무를 하면은 아 이거 한번 이기면 이렇게 득점 연습 총 득점 15점 해가지고 보상을 획득하고요. MVP 2회 획득했어요. 아까 이거 지금 찍기 전에 하나 더 MVP 했거든요. 하기만 하면 MVP야, 그죠? 넘어가요. 그다음에 득점 기계 30점 이상했죠. 보상 획득. 그래서 여기 뭐 포인팅 포인트 선수 경험 그리고 특훈 카드 조각, 그죠? 이걸 다 많이 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슬램덩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특훈 카드 조각을 많이 이제 갖고 계세요.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상점 가면은 여기 자파 상점에 특훈 상점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는 다 만렙이니까, 예. 다 만렙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강백호를 키우고 싶다. 그럼 여기 아까 특훈 카드 조각 있죠? 그거 10개로 요 특훈 카드 내가 원하는 캐릭터 특훈 카드를 살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개수별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가시면은, 여기 팀 가서, 예를 들어서 강백호는 지금 정대만은 만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대만은 뭐 없어요. 근데 강백호는 마스터리가 있거든요. 마스터리 가면은 이게 내가 기술별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막혀 있어요. 지금 오픈을 해야 돼. 강백호 조각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특훈 조각 10개로 강백호 조각을 사는 거죠. 한 개를. 그러니까 이제 특근 조각 30개가 있어야 강백호를 3개를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오픈을 눌러야만 그 다음에 여기 스킬들이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 엄청 많아요. 이거 합축 훈련 카드, 그 다음에 뭐 스킬 훈련 카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만에 한번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잉.